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째 다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 4, 5일만 있으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사그라 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잠깐 보셨다시피 여름 내에 무수한 잎사귀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삼송의 잎을 즐겁게 해주었던 텃밭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납니다. 올 봄에도 많은 들나물들을 뜯어서 맛나게 해 먹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가을날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들나물들 중에서 미눌린이나 사포닌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람 몸에도 굉장히 좋은 보리뺑이라는 것을 한번 채취해서 나물로 해 먹어볼 겨량입니다. 집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잡초 정리도 할 겸 해서 그 뺑이를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삼성과 함께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지트 주변에도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약간 한갈색을 띠고 있어서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납작 엎드려 갖고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바짝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민들레, 망초, 개망초, 질갱이 등도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보리뱅이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에 약성분이 많아서 뿌리채로 뽑아내는데, 무엇이 여기 가을 냉이 캐는가 하고 기분이 거의 비슷하네요. 박조가리 나물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보리뺑이. 주요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항염, 항암작용을 하고 진통과 해열작용도 해준다 합니다. 특히 천연 인슐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세스키테르펜 성분은 암세포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을 좋게 해줘갖고 치매도 예방을 해줍니다. 사포닌과 알칼로이드 성분도 풍부한데 면역력을 높여서 항염, 항균 효능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로솔산이라는 성분은 호르몬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와, 생각보다 좋은 효능이 많다, 그지? 아지트 내에는 농약 살포를 일체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채취를 해도 됩니다. 가끔씩 지친 게도 보이는데 봄이 되면 이것하고 막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아지트 주변만 훑어도 한번 먹을 취향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채취한 보리뺑이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두세 번 정도 반복해주면 흙도 씻기 나가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 끓는 물에 데쳐 줄긴데요. 물에다가 소금을 좀 헤쳐갖고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데친 보리뱅이는 찬물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우려내주면 더 좋습니다. 약간 쓴맛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에 낸 보리뱅이는 두 손으로 물기를 꽉 짜줍니다. 맛나는 된장 무침을 한번 해볼 긴데요. 양념은 된장 한 스푼, 간마늘 반 스푼, 고춧가루, 고추장 조금, 다래어서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뭉쳐진 보리뱅이를 적당히 풀어 헤치고, 된장부터 투입해서 쪼물쪼물 비벼줍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간마늘, 다른 요소,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들려줍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맛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고마워. 와, 가을에 먹는 푸른 나물무침. 맛이 한마디로 끝내줍니다요. 밥한 그릇도 뚝딱 해 보겠습니다. 몸에 좋다 칸께네 맛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도를 한번 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